여보쌤, 많이 힘드시죠? 보건쌤이 발가락 이사장님한테 해고 대신 뒤로 하루라도 안 슬펐던 적이 없습니다. 보건쌤! 너무 슬프네요. So sad. 그러지 말고 보건쌤한테 전화라도 해보지 그러세요? Phone call. 보건쌤이 제 전화 안 받는 거 모르십니까? 제 전화를 받으면 하루 종일 잴 수가 없대요. 그럼 제가 영상통화 한번 해볼게요. 예! 진짜입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받았다! 왜요? 보건쌤! 잘 지내세요? 장난해요? 당연히 잘 못 지내죠. 네. 아! 보건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분이 계세요. 빨리 인사하세요. 아, 보건쌤! 접니다! 나와서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와, 나 킹받네. 구구쌤! 네? 라바쌤 얼굴 보면 일주일 동안 재수 없다고요. 아, 일주일이었구나. 아, 죄송해요. 죄송하면 제 말대로 하세요. 라바쌤 옆에 라바쌤 핸드폰 있죠? 그거 저 멀리 옆에 던져버리세요. 빨리요. 아, 네. 구구쌤도 다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보건쌤! 보건쌤! 두 사람은 왜 날 더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럴수록 이 사람이 더 그리워지잖아. 새로운 학교 면접이나 보러 가야겠다. 제 마음이 깨진 거에 비하면은 막 핸드폰 액정이 깨진 거는 막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잘들 지내셨나? 차조도 씨, 여기는 급식한 학생들이나 쌤들만 올 수 있다고 얘기했을 텐데요. 그래서 내가 왔잖아. 급식한 학교에 보건쌤 자리가 비었다면서? 내가 보건쌤이 되려고 왔지? 네? 그러면 발가락 이사장님이 허락하셨어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조만간 허락 받아낼 거야! 그럼 아직 쌤이 아니시잖아요. 빨리 나가시라고. Get out! 맞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이쁜 철벽 보건쌤하고 비교를 합니까? 보건쌤하고 비교를 해도 닮은 구석이 단 하나도 없는데! 야! 넌 뭐야? 어? 눈과 눈 사이가 왜 이렇게 멀어? 어? 야! 차이드 스파이크 때리는 거는 보건쌤하고 닮았네! 차도도씨! 안 가세요? 발가락 이사장 올 때까지 기다릴 거거든? 아, 발가락 이사장은 언제 오는 거야? 어? 쟤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보건쌤 뽑는다고 해서 왔는데요. 야! 보건쌤 자리는 내 거거든? 너 듣고 싶어? 네, 아니가! 네, 다음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면접관 바오라고 하고요. 우리 학교에 새로운 보건쌤으로 지원하셨다고요. 대학은 어디 나오셨습니까? 미국에 있는 존스 홈킨스 대학 나왔는데요. 우술은 닥터 살리고 선배님한테 배웠습니다. 오! 스펙이 아주 좋으시네요. 내일부터 당장 우리 학교 출근할 수 있으십니까? 아,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 예. 뭐든 물어보십시오. 이 학교에 발냄새 나는 쌤은 없나요? 아, 네? 그게 무슨? 발냄새 심하게 나고 떡볶이 좋아하고 더럽고 짠돌이인 오타쿠 쌤은 없나요? 네? 그런 사람이 학교 선생일 리가 있습니까? 예?
말이 되는 질문을 좀 하세요. 그런 사람이 선생일 리 있거든요? 발가락 쌤 욕하지 마세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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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강바오도 생명이야, 생명! 집에 안 가시냐고요? 얘기했잖아. 나 이 학교에 새로운 보건쌤이 될 거라고. 발가락 이사장님한테 허락 안 받으셨다면서 받을 거야! 저도 보건쌤 되고 싶은데. 죽고 싶어! 난 이거 나! 배달 왔습니다. 계산 해주세요, 계산. 어? 저희 배달 안 시켰는데. 제가 시켰어요. 배가 고파서. 그래, 배고픈데 밥이나 같이 먹고 하자. 에? 제 것만 시켰는데? 죽고 싶어! 난 이거 나! 어? 아이 그러잖아, 우리 계산맨. 어? 어우 잘생겼다. 아 잘생긴 건 무례고 계산 달라고 빨리 빨리. 어? 여친 있어? 여친 무례고 계산 달라고 빨리 빨리 빨리. 어? 되게 철벽친다. 철벽하니까 우리 철벽 보건쌤이 더 보고 싶네. 집주소만 알면 찾아갈 텐데 보건쌤이 집주소는 절대 공개를 안 하니. 어? 저 철벽 보건쌤 집주소 아는데? 네? 계산맨님이 보건쌤 집주소를 안다고요? 네. 어제도 배달음식 시켜드셨는데 근데 되게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요. 보고서요. 배달 왔습니다. 계산했어요, 계산. 네. 카드 받았습니다. 자리가 부족합니다. 자리 부족인데요? 어? 정말요? 아 맞다. 나 학교 잘려서 이번 달 월급 안 들어왔지. 아 잘린 건 뭐랬고. 빚에 달라고 빨리 빨리 빨리. 저 오늘만 외상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 친하잖아요. 아 그렇길래 평소에 채널씨 말았어야지. 계산해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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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이랬다니까요. 계산맨님 보건쌤 집주소 어디예요? 네? 보건쌤 집주소 어디냐고! 보건쌤,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어딜 가도 발가락쌤 같이 멋있는 사람은 없구나. 누구지? 우리 집 아는 사람은 계산맨밖에 없는데. 누구세요? 구구쌤! 구구쌤, 여긴 어떡해. 우리 급식 학교로 다시 돌아가요. 네? 제가 발가락 이사장님은 어떻게든 설득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 다시 클럽도 가고 파자마 파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놀아요. 네? 만약에 제가 다시 돌아가면. 네! 구구쌤이 발가락 이사장님 포기할 수 있으세요? 네? 구구쌤이 발가락 이사장님 포기하고 저랑 잘되게 밀어줄 수 있냐고요? 그건... 그렇게 해준다면 저도 돌아가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요. 여기 있어. 이 사람은 누구지? 새로운 보건쌤 지원자인가? 그래, 마침 보건쌤 자리도 비었는데 둘 중에 한 사람 뽑아야겠다. 저기요, 차도둑. 저기요, 저기요. 아, 왜 안 일어나? 아이 짜증나. 그냥 둘 다 안 뽑아.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나도 생명이야, 생명.